로보캅. 히어로들이 다 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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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네. 때때로 현실을 잊고 싶고, 네. 도망가고 싶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전 있습니다. 비결은 뭘까요? 네. 행복? 너무 저렇게 뻔한 대답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네. 아, 우리 선생님 뻔한 대답 싫어하시는데. 네, 네. 어떻대요? 마음이 괴로울 때 아니에요? 저 우스갯스러운 얘기로 저 진통할 때요. 진통할 때 너무 괴로워서 이거 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네. 싫은 사람 있을 때. 싫은 사람 있을 때. 근데 피할 수는 없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되게 무기력하고 절망감이 느껴질 때. 그렇죠. 또 흔한 말로 남자들 많이 군대에서. 군대에서.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러잖아요. 즐겨지질 않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피할 수가 없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비결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이겨내요? 그 어려운 상황. 상투적인 대답이 떠오릅니다. 네, 해보세요. 뭐죠? 설마 또 성경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좀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굴 속에. 네. 어딘가로. 네.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아, 정말 상투적이네요. 아기 얼굴이라든가 저희 아내 뭐 이렇게 생각하면 힘을 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반대로 사람 저하고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될 만한 분이나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어떤 멘토? 그렇죠, 그렇죠. 저의 상황을 제가 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이겨낼 저 같은 게. 경우는 김기석 선생님의 성사학당을 봅니다. 야. 아, 네. 참 피하고 싶다. 네. 이런 게 상투적인 네. 대답이라 네. 이 대답이 하고 싶었지만 네. 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네. 살다 보면 정말 괴롭고 힘겹고 네. 현실에서 피하고 싶고 네. 그런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속에 이제 골똘하다 보면 네. 사로잡히면 그게 나를 장악하는 힘이 점점 커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땐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것도 나로서는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 네. 산책을 합니다. 아. 걸어요. 몸의 동작을 바꿔주고 나면 좀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자고 나면 간밤에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조금은 힘이 네. 줄어들었던 네, 걸 느끼게 네. 돼요. 어쨌든 인생 받아들이니까. 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에 도취되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기를 망각하기 위해서 도취되는 거죠. 네. 도취되는 것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흔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술 먹는 거. 그렇지. 아, 네. 술. 그렇죠. 술 마심으로써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버릇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갈 때까지. 네. 갈 때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망각에 대한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뭐 분석이 필요한 얘기인데 성경에는 술에 대한 교훈이 덜어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대목도 그러한데요. 잠언 19장 네. 23장입니다. 네. 잠언 23장 19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47강 술 취하지 말라. 23장 19절부터입니다. 상우 씨부터 좀 네. 읽어주세요.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깔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를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이 미란 씨가 읽어준 부분에서는 술 취한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정말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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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절대 술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로서 절대 술을 먹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찔림은 없는데 고기를 탐하는 자들 여기서 너무 내가 속이 좀 찔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19절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건 뭐 잠언에서 반복되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대목은 길 위에서 너의 마음을 똑바로 하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네. 길 위에서 너의 마음을 똑바로 하여라. 자, 이것은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면 내면의 문제처럼 보이죠. 네.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로. 그러나 이것은 길 위에서 너의 마음을 똑바로 하여라 라고 말하는 순간 삶의 문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면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인생은 길 위의 인생이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죠. 네. 그 길 위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들이 내 인생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을 길 위에서 너의 마음을 똑바로 하여라 라는 말로 읽는다면 이것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혜자로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삶의 문제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자칫 이 잘못 이해하면 내가 길에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리 밑에서. 네. 황석영 선생님의 소설 가운데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대하소설인데 길에서 나와서 길산인데 저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떠나는 삶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떠나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다른 관계 속에 나를 투신하며 사는 게 인생이죠. 그러고 보면 여기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그동안 인생길에서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남겨놓은 흔적. 그런 흔적들이 내 속에 있죠. 맞아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인 동시에 너이기도 합니다.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내고 사람뿐인가요? 어떤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어도 그 바람도 나를 만들었거든. 어떻게 선생님 저런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어느 봄날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갔던 꽃향기도 나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왜 들리네? 듣는다. 너무 시적이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네.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곁을 스쳐 지나갔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혜를 얻어 바른 길 걸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한 가지 경계가 등장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상훈 씨가 지금 아주 큰 그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상훈 씨의 좋아합니다. 입장에서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충격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예, 예. 그죠? 대체 왜 이럴까? 네.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자, 고대 세계에서 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네. 또 고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들? 그렇죠. 아주 드물어요. 네. 그런 사람들. 아, 진짜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책을 보니까 네. 네. 달걀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만 달걀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몇 데나리온에 해당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 데나리온인데 네. 달걀 하나를 먹으려면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고대 세계에서는 예. 단백질 섭취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술을 즐길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기 먹는 일은 연중 행사입니다. 네. 제사 때나 먹는 거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술 그 자체가 악이야 혹은 뭐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악이야가 아니라 네. 굶주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들의 현실과 관계없이 술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고 네.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네. 네. 상훈 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 어쩐지 고기를 먹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네. 그런데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풍요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죠. 맞아요. 네. 뭐 심장 발작이라든지 네. 암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병들 네. 이게 육식 문화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미란 씨는 채식주의자니까 박수를 치시는데 진짜요? 뭐 베지테리언 예,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씩 예.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예. 어쨌든 고기를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먹을 권리를 내가 박탈하고 있는지도 네.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조심스러워질 아, 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훈 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너무 근데 걱정.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할 뿐이지. 아, 좋아할 뿐이지. 되게 진지하시네요. 눈물 굴성굴성하고 있어. 상훈 씨 많이 먹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먹어도 돼요. 네. 고맙네. 피해야 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내 길에서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 네. 뭐 술을 탐하는 사람들, 네. 육식을 탐하는 사람들, 뭐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늘 뭔가 취해서 뭔가에 취해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네. 졸음이 오죠. 네.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죠. 네. 그런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결과까지 네. 얘기해 놓고 있네요. 다음에 볼게요. 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과 또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관계없어 보이는 두 구절이 나란히 놓여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말하는데 늙었다고 낡았다고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인생의 근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주름살도 많고 머리도 휘어졌고 때때로 허리도 굽어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이 견뎌온 그 세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 겪으며 저 자리까지 왔을까? 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무능해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낡았다고 혹은 늙었다고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한다면 그렇죠.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늙을 거예요. 네. 우리 또한 허리가 굽어질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효용성 가지고 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분들의 존재가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나를 잊게 해줬다는 사실을 그렇죠. 망각하는 순간 네. 영혼의 전락이 시작된다. 그렇죠. 지혜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뿌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맞아요. 자기의 뿌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네.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의 뿌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문학가를 여러분 아시죠?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알제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거든요. 네.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알제리가 독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네. 까뮈는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네. 지식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그때 알베르 까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알제리의 전차 선로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선로 가운데 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 어머니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그치. 하는 혁명이라고 한다면 난 그거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알베르 까뮈의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까뮈가 사르트르하고 결별하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상가와 결별하게 돼. 네. 이 대목이 이제 슬픈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까뮈의 경우에는 그 자기 어머니로 상징되고 있는 그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이 혁명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던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입장도 있다 네. 하는 얘기. 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로 상징되고 있는 연약하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그분들의 눈길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이게 소중하게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낡아버린 어머니 아버지 기운이 빠진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과 네.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데 네.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야지만 그것을 값싸게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 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어머니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진리를 값싸게 팔아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곡학 아세 그런 말 알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학문을 구부러지게 해서 세상에 아부한다. 그런 뜻이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네. 지식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네. 지식인들은 그 역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네. 이게 지식인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편안함을 구하는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 아부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네. 이게 뭐냐? 진리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네. 이 맥락 속에서 네.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앞에 나온 이야기와 대비되죠. 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이 네.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의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예수님. 그냥, 어? 예수님. 나는 의로와 정의로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불의 앞에서 부르르 떠는 사람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 늘 마음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수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노아.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성공적이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때때로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없이 자기의 삶의 지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완전하진 못해도 온전해지긴 해야 돼요. 그치? 온전함이야.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실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삼을 줄 아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쁘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즐거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성공과 행복을 보장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그렇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중국의 문학가 인 라오서라고 하는 분의 루어 투어스 양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번역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인력 그 거꾼인지 어쨌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번역한 책인데 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은 세상에 해와 비를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내려준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죠. 네. 그런데 그 라오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도 비도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리기 때문이랍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날 시인들은 연잎에 맺히는 그 물의 아름다움, 물방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을 팔아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함이 없는 세상 속에 내리는 비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인식이기도 네. 한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지혜롭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어려움 겪기도 하죠. 의인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부모는 이 성경 이야기와는 거꾸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적 측면에서 보자면 저런 면에서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마음 아픔을 드립니까? 못된 짓 해서 마음 아파함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살려다 보니 네. 그 길에 귀착점이 십자가였는데 네. 그 십자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드렸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불효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뭐라고 해야 되냐 하지만 대답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하고 말해요. 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어머니의 영혼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효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어려웠던 시기에 참 어려웠던 시기를 건너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 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애를 쓰다가 영어의 몸이 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불기 없는 감옥에서 이 겨울을 나고 있는 자식들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에도 불기 한 점 없는 방에서 겨울을 났던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이만큼 세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느낌 아시겠죠? 자식이 불기 없는 방에서 자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 자식을 낳은 애미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그렇죠. 그 마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도 함께 컸죠. 정신적으로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게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네. 이것만이 아니라 네. 진짜 깊숙한 즐거움 그것은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욕망의 길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거.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네. 다음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네. 스쳐가는 바람 하나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렇죠. 나의 있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향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네. 평온하고 그리고 맑고 향기롭기를 원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나를 자꾸만 그 맑고 향기로운 세계 속에 받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흙 한 덩이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 흙에서 향기가 나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긋한 향이. 그래서 흙에게 묻습니다. 흙아, 넌 어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 그러자 흙이 대답했습니다. 난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거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뭘 품고 있느냐가 내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참 중요하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75장 1절에 그런 구절 나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나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네.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아, 이 대목이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도록, 지혜에 바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기에 등장한 게 뭐냐? 음녀입니다. 네. 이거 또 이제 음녀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불편해. 성차별적인 언어인 것 같아서 음남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게 차별적인 언어인데 어쨌든 네. 이게 문화권 속에서 이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네. 쓰긴 합니다만 네.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높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끌고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이 음녀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녀 혹은 이방 여인들은 깊은 구덩이요 좁은 함정이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든 성적인 어떤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달콤한 미끼를 보고 접근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짐승들 혹은 물고기처럼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는 순간 맞아요.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소급하고 소급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재앙이 뇌게 있느뇨, 근심이 뇌게 있느뇨, 분쟁이 뇌게 있느뇨, 원망이 뇌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뇌게 있느뇨, 붉은 눈이 뇌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29절에 예. 재앙이 뇌게 있느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아, 누구에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 진짜요? 느낌도 네. 좋은데요? 네.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네. 얘기입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아, 감탄사만 그렇게 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완전 감정이입이. 감정이입이 확 되죠. 네. 이 번역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밌다. 결국 뭐냐면, 재난을 당할 사람, 네. 근심하게 될 사람, 다투게 될 사람, 탄식하게 될 사람, 까닭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일까?
손천자. 도대체 이게 누굴까? 오, 이야. 마치 스무곡에 노래하는 것처럼 네. 이런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술에 잠긴 사람. 네. 술에 잠긴다는 게 뭐죠? 술에 잠긴다는 게? 취하는 거. 술에 취한다는 거. 예, 네, 그런 거죠. 술을 마시다가 술한테 네. 먹힌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느 분이 쓴 시를 보니까 술을 꽤나 좋아했던가 봐요. 평생 술을 먹었대. 이제 나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는데 소원이 있대. 그건 뭐냐면 술통 밑에 자기를 묻어달래. 오. 술통에서 혹시라도 새 나오는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술 좋은 시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좋은 시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좋은 시라고 보다 어쨌든. 예. 여하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거는 술자리에서 지체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 술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이런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 그렇죠. 혼합한 술이라는 건 뭐예요? 폭탄주. 아니 마셔보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혼합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마시니까 진짜. 이게 뭐냐면 술의 풍미를 더하려고 향신료를 추가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술도 드물지만 네. 그 향신료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특권을 누리는 이들의 일탈이야. 이거.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술 취하고 술에 탐닉하는 것의 문제가 뭔지 네. 여기는 안 등장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까닭을 아주 있어요.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네. 자 연회에 있어야 될 게 다 있어. 네. 되게 화려해 보이네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네. 그러니까 술에 없어. 탐닉하는 사람들. 네. 그 속에서 뭐 그 진창으로 먹고 마시고 네. 이 속에 탐닉하는 사람들의 네. 특색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 없어. 네. 네.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에 관심 없어.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탐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데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탐닉이라고 하는 말이요. 탐이라고 하는 게 기쁨을 누린다는 뜻이고 닉이라고 하는 게 빠질 닉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의존도 탐닉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대개 우리가 어딕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뺏는 거. 우리가 거기에 온통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일종의 중독입니다. 네. 어떤 중독들이 떠올라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네. 그렇죠. 뭐 인터넷 중독. 아이 나도 그 아이를 죽여 놓고 게임한 부모들도 있었죠. 네, 맞아요.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 네. 게임했던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 여자들 또 있죠. 쇼핑 중독. 네, 쇼핑 중독. 도박. 네, 도박. 또 섹스 중독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데 권력 중독. 참 심각해요. 권력에 중독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 네. 그러니까 종교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깨서 네. 각성하게 해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네. 종교에 푹 취하도록 만들므로 일상적 삶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네.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중독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중독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 그런 중독이 만들어내는 삶이 뭐예요? 분쟁, 근심, 원망,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네. 붉은 눈. 그렇죠. 뭔가에 탐닉하기 때문에 붉은 눈이에요. 네. 술에 잠긴 자, 그들이 초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고 한번 웃었습니다만 네. 3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를 네.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의 증상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서술하셨을까요? 그래요. 마치 해본 것처럼. 네, 아마 꼭 해봐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관찰했을 때 아 이렇구나 해서 쓰였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게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요. 뭐 술술 내려가서 술이 되면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요? 포도주는 붉고 붉은 것은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잔 속에 이렇게 비춰진 햇빛이나 뭐 등불 같은 거 이렇게 비춰보면 예뻐요. 이 생들이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리켜 보일 때 선악과를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자 어땠다고 얘기했어요. 보임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봄에서부터 시작돼요. 요심이. 그렇군.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건 뭐예요? 매혹적인 모습. 이것은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게 유혹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유혹인 거입니다.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오도록 돼 있는데 그 오감을 통해 다가오고 있는 유혹은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그렇죠? 매혹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도깨비 매자거든. 그렇죠. 도깨비 같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도깨비에 홀리는 거죠. 사람들을 도깨비에게 홀리도록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붉은색 잔에서 번쩍이고 이게 뭐와 같으냐. 음료의 유혹처럼 달콤한 이것이 시각적 이미지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순하게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하게 넘어감에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나온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뱀이 쏘는 것처럼 너를 아프게 할 거야. 기가 막힌 대조가 그러게요.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아주 그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술에 취하면 뱀같이 너를 물고고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구부러진 것을 말하고 바다 혹은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어지러울 것이고 몸 가눌 수 없다고 그러지. 무감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지죠.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술 먹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날 좋으니 한 잔, 날 구주니 한 잔, 꽃 피었으니 한 잔, 마음 울컥하니 한 잔, 기분 좋으니 한 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꾼의 역사 가운데서 20세기에 가장 대단한 술꾼 수주 변형로 선생님이 계신데 호가 소주예요? 수주 변형로 선생님의 책 가운데 명정 4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정 40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술 먹다가 실수한 얘기 담은 책이에요. 거리낌 없는 자유, 천진무구, 무해, 자제. 그렇죠? 뭐 소극 이런 거로 술 취한 사람들의 광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엄숙한 위선과 허위를 깨뜨리는 그런 통쾌함은 때때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그건 광태지, 광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술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신명난 삶,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이 되겠죠. 여러분, 고기를 탐한다, 뭐 또 술을 즐긴다 이런 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를 했죠.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술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쳐간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배지 않을까. 그런 소망 가지고 한번 살아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도 찌끔 났다가 가슴이 울렁울렁 거렸다가 막 여러 가지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세수를 드셨네요. 그 백합이죠. 백합. 백합. 그 땅에서 나는 그 백합향
내가 어디를 스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 향이 어떤 향을 내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네. 결정되어지잖아요. 네. 잘 살아야겠다. 아, 정말 그 생각이 오늘 또 들면서 여러 가지 막 울렁울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 아버님이 옛날에 그 밥을 먹을 때 네. 밥알을 남기지 말라. 네. 그 밥알 하나하나가 네. 농부의 눈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밥알을 이제 절대 남기지 않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그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가 네. 확실히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역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어떤 성격에 빗대어서 그거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버님이 보고 싶네요. 네. 아버지! 그러면 또 느낀 대로 또 살러 가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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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향나게 삽시다. 네. 아, 향나게. 네. 향나게. 네. 아버지! 김미영 씨.